네, 안녕하세요. 3분원 피트니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도 선생님 한번 꼭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좀 빼주세요, 선생님. 네, 저를 믿으시면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뮤직 복싱을 배우고 나서 이번 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도 뮤직 줄넘기. 뮤직 줄넘기. 네, 이번 주는 조금 더 과감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동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엉덩이 무거워집니다. 일어나시고요. 그럼 다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엉덩이를 차는 엉덩이 네. 차기 동작 함께 해볼게요. 엉덩이 차는 동작. 네. 네. 보여주셔서 네. 자, 여러분들이 가볍게 뛰시면서 네. 엉덩이를 뒤 발꿈치로 가볍게 차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네. 자, 이거랑요? 네, 그 다음은 C동작. 앞으로 자, 많이 달려야 되나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달린다 생각하시면서 네. 팔을 차시고 무릎은 가슴까지 올리신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슬로우 동작으로. 네. 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단 점프. 2단 점프는 여러분들이 가장 높게 점프할 수 있는 일단 2단 이걸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우리 또 음악에 맞춰서 네. 함께 해볼까요? 시작해요. 자, 뒤 발차기부터 네. Yes, this means you're sorry. You're standing at my door. Guess this means you take. 뭐라고? 네. 이게 뭐라고 굉장히 숨이 찬데 와 이게 사실 유산소 운동을 저도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들 그 러닝머신 뛰시잖아요. 이 10분 걸은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닝머신 하시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네. 빠른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높이 뛰는 동작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종아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던데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내일은 어떤 운동 배우나요, 선생님? 예, 내일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원, 어퍼, 그리고 네. 훅, 그리고 투를 모두 합친 네. 원, 어퍼, 훅, 투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운동도 기대 많이 되시죠? 점점 할수록 저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약간 운동하는 느낌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 얼마나 좋은 방송입니까? 내일도 3분 피트니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3분 피트니스였습니다. 네.